그래서 여기에 르페이 파이프 비보우라는 옵션은 뭐냐면은 5연 줄은 두껍잖아요. 1번 줄은 얇고요. 그래서 1번 줄은 곧게 펴고 5번 줄 쪽은 약간 곡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봐도 이렇게 보면은 1번 프렛 쪽 지판이 보여. 그게 비보우라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장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팅했을 때 뭐 버징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예전에 저희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알레바코포로 세팅할 때 그쵸. 5번 줄을 일부러 더 높였었거든요. 그렇게 세팅을 안 해도 된다라는 점. 찔릴 것 같은 요 보온. 야 이거 거의 뭐 이렇게 팍 하고 찌르면은 뭐 진짜. 이게 유독 높아 보이는 이유가 아마 여기 이만큼은 싱글 컷처럼 놓으려고 더 어퍼온을 길게 뺀 느낌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그렇죠. 네. 굽어진 데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얘가 거의 지금 몇 프렛이야 지금? 7프렛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통은 다 12프렛 정도에 멈추거든요 어퍼온이. 네. 여기가 12프렛이에요. 12프렛에 보통 어퍼온을 놓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팬더랑 한번 비교해보면 팬더도 한번 팬더도 보시면은 여기가 12프렛이거든요 거기에 어퍼온이 나있는데 얘는 7프렛까지 올라와 있어요. 7프렛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만 잡으면 부러지진 않겠지? 전혀. 네. 통나무라 저는 근데 여긴 살짝 불안해서 이것만 잡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스트래핀이 여기 끝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쯤에 달려있어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여기 달려있으면 난 좀 불안할 것 같아. 그렇지 어. 확 하면은 빡빡 부러질 것 같고. 아 그리고 아까 헤르슈왈츠 때도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모든 지금 세 개 악기가 동일해요. 나 되게 쇼호스트 같아. 잭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움푹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잭이 요만큼 기대가 있으면은 3분의 1은 들어가요 안쪽으로. 케이블이 뭐 잘 빠지지 않고 빠질 일도 거의 없고 이렇게 뭐 튼튼하고 네 튼튼하고 기울어졌을 때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겠죠. 아 대신 기역자로 된 케이블은 못 쓰겠네요. 그렇죠. 네. 기역자는 못 쓰겠어요. 요건 좀 단점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또 이것도 취향이라 그러니까 승우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는 기역자가 항상 악기에 꽂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엄청 들어가 있고 네, 제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인풋 거기 그 육각 나사 있잖아요. 네. 걔가 잘 풀리잖아요. 항상. 얘는 육각이 아니야. 육각이 아니야? 어, 동그래. 아 그러네. 동그라네 얘는. 스테레오 아웃풋 잭처럼 생겨갖고 여기서 풀릴 일이 절대 없죠 이거는. 네. 보통 팬더나 이런 거는 그 육각 나사가 풀려가지고 덜렁덜렁덜렁 해요. 계속 쓰다 보면. 그 육각 나사 어떤 거냐면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게 이제 모노 그 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랑 뒤를 돌려서 조이는데 이런 스테레오 아웃풋 잭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야, 또 그런 것도 장점이네요. 네. 어. 이게 트러스로드 커버예요. 보통 우리 다 나사 막 돌려갖고 그쵸, 커버 뗀 다음에 막 돌리고 하잖아요. 얘는 오 자석 오 쏙 빠지네요. 쏙 자석입니다. 심지어 트러스로드 나사도 스포크 너트 방식. 야 이렇게 꽂아서 뭔가 육각 렌치로 막 돌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기역자 돼 있으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죠. 뽑았는데 네. 그냥 이런 일자 같은 거 있으면은 네. 그냥 폭 넣고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아, 야 이런 거 진짜 좋다. 너무 편하지. 네. 그 제가 갖고 있는 악기 중에 M 뭐 무슨 론 베이스는 트러스로도 돌리는 게 제 그 악이에요. 그 악. 걔는 요 픽가드도 떼서 떼도 안 되고 바디랑 넥이랑 무조건 분리해가지고 또 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넥. 이렇게 분리하는 게 진짜 일인데. 네. 아, 근데 역시 확실히 모던 악기들은 네.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어요. 진짜 신문물. 네. 뭐 본 김에 뒤에 캐비티도 어떻게 되나 볼까 한번. 이것도 자석인가? 아, 얘는 나사다. 자석이야. 근데 캐비티도 나무다. 모양 딱 맞춰서. 그러네요. 딴 것도. 어, 얘만 나무네? 아, 그러네. 네, 다른 악기들은 이렇게 일반적인 플라스틱 네, 돼 있고 아마 배터리도 이 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 그 배터리 교환은 요새 다 그냥 원터치를 해가지고 좀 쉽게 하는데 얘는 좀 아쉽다. 어, 여기 형님들은 그 배터리를 좀 약간 불편하게 해놨네요. 그러게요. 네. 어? 또 발견했다. 너트도 아 너트 프리미엄 프렛 워크처럼 네, 나무를 파고 안에 그냥 넣어놨어요. 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요 너트 이런 식으로 까면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가져온 세 번째 르페이 싱어. 네, 가장 최근에 아마 네. 국내에 들어왔던 악기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구매하신 분께서 흔쾌히 그냥 아, 네. 가져가세요. 하셔갖고 심지어 갖다 주셨어.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자리를 빌어 세대에 빌려주신 네. 모든 세 분께 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 싱어 5연입니다. 어, 얘는 만든 날짜를 안 써놨네. 어. 어,
아까 요거 와란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날짜가 2020년 3월 17일 헤르 슈왈츠 2020년 5월 13일 얘는 저번 달에 왔는데 날짜가 안 적혀있어요 아직 자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싱어 5연 스펙 다 똑같네요 다 똑같고 뭐 네. 노브도 똑같고 픽업도 다 똑같이 생겼네요 네 프리미엄 프레임워크 똑같이 들어가 있고 넥이 얘는 메이플이다 어 얘는 메이플 네 하드 메이플 하드 메이플 네 하지만 똑같이 카본 들어가 있어요 네 어? 핑거보드 로즈우드 다르다 어, 로즈우드 네 로즈우드 핑거보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수종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나무들의 학명이 있잖아요 어, 논문에 쓰이는 이름 네 이걸 어.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달버지아 라티폴리아라고 돼 있는데 어. 얘가 그냥 인디언 로즈우드라 아 인디언 로즈우드 네 인도에서 나오는 로즈우드 예, 여기 핑거보드 넘버가 적혀 있어요 요건 아마도 예전에 그 시티즈 규약 때문에 로즈우드 벌목을 금지했었는데 일부가 풀린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거기에 번호가 매겨졌나 봐요 아, 그때 이제 그 번호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매치드 헤드스톡 똑같고 인레이도 똑같습니다 인레이도 닷 네. 동그란 거 마더 어쩌고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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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네 어, 네 들어가 있고 샌드위치 플레인 메이플과 마호가니 이야 완벽하다 앞에는 플레인 메이플 뒤는 마호가니 오 결이 야 결이 진짜 이쁘네요 내가 이게 마음에 들던 이유가 있었구나 마호가니였어 마호가니 매니아 어, 어쩐지 이쁘더라고 컬러는 스테인드 인 싱글 골드 아 싱글 골드가 아니고 싱어 골드 싱어 골드 그러니까 요 색깔은 싱어에만 나온다는 얘기 같아 스테인을 먹여놓은 약간 좀 진한 색깔 이게 그 마호가니도 이렇게 스테인 먹이면 색깔이 되게 이뻐지거든 중간에 그 샌드위치로 바뀌기 위해 비니어 들어간 건 똑같고요 월럭 같아 르페이 블랙 로고 들어가 있고 얘도 사틴 피니쉬 다 사틴 피니쉬네 노브 다 똑같아요 네 얘가 제일 무거워 4.4kg 4.4kg 아까 와란이 4.1kg 얘는 4.3kg 4.3kg 4.4kg 4kg 정확하게 4.31kg 4.39kg 아, 네. 뭐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네요 비슷해요 네. 네. 아, 일단은 뭐 거의 비슷한데 네.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디가 우리 그 스펙터는 커브드 바디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뒤 바디 뒤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거꾸로 앞에 이렇게 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까 이걸 연주를 해봤는데 슬랩을 치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픽가드가 없는 악기들은 슬랩 플럭 뜯을 때 깊이 들어가는 느낌인데 얘는 픽가드가 있는 것 같아 느낌 그러네 이만큼 네. 올라와 있으니까 어. 뜯을 때 딱 걸리더라고 그러네 어, 신기하네요 어. 이게 헤르슈왈츠나 싱어가 지금 바디 모양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굽어진 모양을 보면은 그 이렇게 플럭 뜯을 때 마치 픽가드가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좀 뭐 투명지 같은 거 붙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자 그렇구요 얘도 특징이 있어 옆에서 봤는데 지판이 두께가 달라 아 그러네요 어, 여기는 어, 얇고 네. 이렇게 퍼져요 지판이 옆에서 봤을 때 메이드 인 젊은이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오, 이거 되게 특이하다 다른 악기들 다 이랬나? 어 얘는 없는데? 어 얘만 여기다 좀 특이하게 왜 오. 어, 딴 거는 뒤에 있어요. 아, 그죠, 그죠. 뒤에 있는데 얘는 밑에다 놨네. 여기다 이 그 형제가 어. 굉장히 좀 내가 봤을 땐 괴짜야, 괴짜. 괴짜야. 어. 그래서 뭔가 특이한 걸 자꾸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동그랗게 돼 있는 그게 아니네요. 아, 얘는 우리 지금 다 볼트온이었잖아요. 네. 얘는 셋인넥 방식이에요. 아, 네. 셋인넥 방식인데 약간 르페이 파이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합쳐갖고 붙인 요거는 그냥 붙인 네 세딘넥 우리 전에 소개했던 포데라에서도 세딘넥 방식을 그쵸, 썼는데 그쵸, 그쵸. 약간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완벽하게 잘 붙어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더 발견 하나 더 발견 지금 만지다가 넥이 보통은 이렇게 쉐입 우리가 뭐 U 쉐입이건 C 쉐입이건 얘기하잖아요 쉐입이 이렇게 있고 비대칭이에요 밑에가 얇고 위에가 두꺼워 맞아요 어 저번에 그랬었어 맞아 밑에가 얇고 위가 두껍기 때문에 잡을 때 뭔가 좀 인체공학적인 느낌 그리고 커브가 안쪽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조금 더 감싸고 있어서 잡았을 때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러네요 어 네 예술이네 이런 거 하나하나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지. 했겠습니까? 지금이야 뚝딱 만들지만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개발하려고 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정말 이런 것에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인정. 만듦새는 진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악기들에서도 굉장히 상위 1% 아, 안에 들어가는 만듦새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악기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다라는 게 딱 느껴지고. 맞아.
점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악기가 점점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계속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일이니까는.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악기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른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악기는 뭐 빈티지를 표방하는 악기들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계속 발전적인 쪽을 쫓아가는 그렇지. 악기들도 있고 남을 따라간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직접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네. 되게 잘 보이는 악기들입니다. 아, 딱 뭐 쉐입만 봐도 뭐. 네, 쉐입만 봐도 이런 쉐입은 본 적이 그치. 없어. 이거 이런 쉐입을 어디서 네. 봐? 야, 이거 뭐 어디서 봐 이거를? 그죠, 뭐 전쟁통이나 좀 볼 법함 아주 그냥. 일단은 이렇게 이제 세대 르페이를 한번 쭉 봤는데 네. 네, 일단 그 여러분들이 르페이란 브랜드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설명하는 거 보고 뭐 관심이 가신다면은 한번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의 독일 연주자들이 르페이 연주한 영상이 생각보다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국내산 악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그 사운드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네. 저희가 연주하는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구입할 건 아니지만 요 세대 중에 과연 나의 취향은 어떤 것일지 네 그래서 뭔가 나의 취향과 맞다 네. 싶으시면은 이제 지금 위락에서 공식 수입처죠. 위락이 네 위락이 공식 수입을 네. 하고 있대요. 낙원상가 위락이 이제 공식 수입처니까는 낙원상가 가셔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셔도 네.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위락 가서 직접 보시는 것도 네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새로운 악기를 볼 때마다 네, 네 설레고 즐겁습니다. 좀 더 많은 악기들이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과 댓글도 남겨주시면서 사운드 영상을 감상하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보러 가시죠.